개 사육장 주인이 도사를 위해 개를 밧줄에 묶어 철장에서 막 끌어내려던 상황. 현장을 방문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토대장정팀이 저지하고 나섰습니다. 뭐 하는 거야? 이렇게 하게 돼 있어. 승강이가 벌어지자 개 사육장 주인이 개를 발로 차 철장에 도로 집어넣습니다. 사육장 환경은 열악함 그 자체입니다. 굶주린 듯 뼈만 앙상하고 피부병에 걸린 개들이 대여섯 마리씩 철장마다 들어차 있고 막 태어나 눈도 뜨지 못한 강아지를 포함해 200여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. 철장 밑은 배설물이 수십 센티미터 높이로 쌓여 있고 사료통엔 썩은 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. 어떻게 개가 깨끗하게 키워지겠습니까? 여태까지 그렇게 지내왔잖아요, 개가. 철장 바로 앞에서 개 도살까지 하고 있었는데요. 개를 잡기 위한 도구와 개 사체가 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. 우리나라 법령이 없어요, 그게. 개를 잡지 말라는 법령이 없다는 거죠. 이게 불법이잖아요, 사장님. 뜬장도 그렇고 가축 급료도 그렇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고. 차도 바로 옆에 또 다른 개 사육장. 사장님, 문 좀 열어보시죠. 네, 동물보호단체에서 나왔어요. 여기에서 개 사육, 불법 사육 한다고 해서 계속 제보가 들어와서. 당신이 뭐야?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? 아, 빨리 꺼져라. 사다리를 놓아야 겨우 안이 보이는데요. 쓰레기 더미 사이에 가려진 철장 속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개. 반려견으로 키웠던 것으로 보이는 달마시안도 자신의 운명을 아는 듯 처량한 모습입니다. 개들이 참혹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. 특히나 복날이면 수많은 개들이 불법 도살을 당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실상들을 알리고 그 한 마리의 개라도 살리기 위해서. 개 식용 종식 국토대장정팀은 불법 개사육, 도살장 25곳을 찾아내 고발 조치했습니다. 인간과 가장 친숙한 동물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개고기는 안 된다며 법으로 금지하라고 호소합니다. 반면 개고기 찬성론자들은 오히려 위생적인 도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단순히 동물의 문제를 넘어 사회 공동체의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비화하고 있는 개고기 문제. 해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? 투데이 현장이었습니다.